잠시 몸살을 앓는가 싶더니 어느새 바닷물이 물러갔습니다. 그러나 바다는 매번 그래왔듯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아, 이거 살짝 데쳐가지고 나물처럼 무쳐 먹어요. 이렇게 비면 뿌리가 안 다치니까 또 다시 돋아나고 또 내년에 또 다시 저기 뭐하고 이걸 잡아 뜯으면은 뿌리가 뽑히면 다음에 또 안 나잖아요. 입에 넣어 깨물면 금방이라도 오도독 소리가 날 것 같은 톳. 그 옆으로는 구울 따는 소리가 한창입니다. 다 죽어갖고 굴을 아무렇게나 해먹어도 맛있죠. 그냥 깨끗하게 씻혀서 이거 맛소금 조금 넣고 초 파잎 썰어놓고 고춧가루 넣고 그냥 빨간게 해서 먹으면 맛있죠. 돌에 붙어있는 이런 구울을 흔히 석화라고 하죠. 맛이 달다 하여 꿀이라고도 부른답니다. 그리하여 그 달콤함 때문에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갯바닥만 보면 대처에 있는 자식 생각부터 난다는 녹도의 어머니들. 굴 씻는데 갯물로 씻어야 돼요? 예. 왜? 그래야 저기 굳히는 게 성어지요. 민물을 씻으면 상어지요. 몇 번이고 바다를 오가며 어머니는 구울을 씻어냅니다. 왜 어머니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멀리 떠나 있는 자식 생각부터 하는 것일까요? 어머니는 구울과 고향 바다를 함께 보내고 싶으셨나 봅니다. 조금 거칠고 못났더라도 세상 이만한 게 없다는 자랑과 함께. 이 굴이 이렇게 생겨서 겁나게 맞나요, 자연산이랑? 아, 정말요? 예. 맞나지요? 그렇습니다. 어떻게 캐낸 어떤 마음이 담긴 굴인데요. 고즈넉하던 집에 한 분, 두 분 어머니들이 찾아오십니다. 아궁이에 불이 지펴지고 김과 함께 번져오는 이 냄새. 어이, 맛있겠다. 아이고야. 불구스름하게 잘 삶아낸 꽃게입니다. 아유, 진짜 맛있네. 둘이 막 따나 죽어도 물리겠네. 머리 튼튼하시네. 여기 사람들은 다 그래. 우들 다 80이 넘었어요 지금. 그래도 다 건강해요. 노인네들 서희가 다 과부거든. 그런데 서희가 한 집에서 차례차례 밥해 먹고 그래요. 재밌어요 아주. 투박하게 밀가루 반죽 잘라 넣고 눈앞 텃밭에서 뽑아온 파 송송 썰어 넣은 다음 간은 맞았나 싶었을 때 그때 구운 불에서는 생구울과 구울비가 노릿노릿 먼저 익어갑니다. 밤이 어졌다. 잘하셨네.
소쿠라죠? 속이 덜덜덜 떨렸는데. 물 마시고 면 마시고 수제비 마시고 다 합쳐갖고 진짜 삼청사가 한양 합쳤네. 거기다 저기 있지, 그 있지. 똑똑똑 만나네. 소박하지만 참 뜨뜻해 보이는 밥상. 어쩌면 이 밥상의 진짜 맛은 추위 속에 구울 따시던 데서.